해운대고등학교 2학년 자 질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스 531 프로젝트 H 43번 43페이지죠. 자, 43페이지 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1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웨스터너스 서양 사람들은 자 테이크 나왔고 포 그랜티드 나왔습니다. 당연시하다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당연시합니다. 지금은 친숙한 규칙을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 다른 말로 원근화라고 그러죠.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 지금은 친숙한 규칙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에 익었다라는 거야. 원근법을 당연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can see straight line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바로 된 일직선이라는 것이 뒤로 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공통된 하나의 지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멀어진다. On the horizon, horizon 하면 이게 수평선에서 배경의 수평선의 하나의 지점을 향해 일직선이 멀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근법의 설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as real. 아, 진짜 같은 것으로, 실제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종종 엄청나게 비동사 PP 왜곡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방식으로 그림자가 are distorted겠죠? 그림자, 우리의 그림자라는 것이 왜곡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리얼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원근법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원근법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긴다. 그러나 there is nothing. 자, 본질적으로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원근법에 있어가지고 원근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풀려나간 게 없다. 풀려진 게 없다. 인류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많은 원시인들, 원주민들 있죠? 토착민들, 에버로지널 하면 인디안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많은 원주민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어려움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석하는데, 우리의 2D 묘사를 해석하는데, 3D 오브젝트에 대한, 즉, 입체에 대한 것을 평면으로 해석하는데, 원시인들은 어려움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차원적인 거를 자, 평면으로 2차원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원시인들은. 그리고 예술가들 또한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 컨벤션을 자, 그러한 어떤 관습들을 예술가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3D를 2D로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술가들도 알아야 된다. 인디드 정말로 많은 오늘날의 추상화 예술이라는 것은 including Death of Bridget Lilly라는 자 이런 작가를 포함해서 많은 오늘날의 추상화 예술은 탐구합니다. 그 화제거리를 작업하는 건데 within an explicitly flat world. 몸 안에서 명확하게 평평한 세상 안에서 자 이건 2차원이죠. 평평한 세상이라는 건 2차원으로 작업하는 그런 이슈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상화 예술들은 2차원적으로 작업하는 이슈를 탐구하고 있다. 강조하면서 어떤 방식들을 그 속에서 덩어리와 색채, 그리고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than they do in our 3D sensory world. 무엇보다는 자, 우리의 입체 감각적 세상에서 자, 그것들이 하는 것보다는 자, 이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로 많은 오늘날의 추상화 예술이란 것은 자, 이 사람 포함해서 탐구를 합니다. 어떤 화제를 탐구합니다. 작업하는 화제인데 2차원 평면 세상을 명확하게 평평한 세상을 작업하는 즉 2차원을 작업하는 화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2차원 작업을 탐구한다. 강조하면서 방식을 어떤 방식 그 속에서 덩어리와 색채와 모양들이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2차원적인 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뭐보다는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모양, 자, 덩어리와 색채와 이 모양들을 나타낸 거고 얘네들이 강조하는 것보다는 3차원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3차원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2차원 세상에서 덩어리와 색채와 모양들이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큐비스트, 입체파 예술은 또한 탐구를 자, 했습니다. 그 닮은 꼴을 다수의 보완적 관점의 닮은 꼴들을 닮은 꼴들을 3차원 대상과 2차원 묘사의 한계에 닮은 꼴들을 탐구했다가는 이게 닮은 꼴이 아니라 차이점들을 탐구했다는 거죠. 입체파 예술은 또한 탐구를 했습니다. 차이점들을 뭐뭐 사이에 또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위의 내용과 똑같이 나오는 거죠. 다수의 보완적 관점. 자, 입체로 된 물체의 보완적인 관점과 between A and B 2차원적인 묘사의 한계 사이에 서로 다른 점들을 탐구했다. 디퍼런시스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2차원적으로 원근법을 사용해 가지고 2차원적으로 묘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복잡함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날까지 예술가들은 탐구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페이지 45쪽입니다. Omniscience 전지. 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를 전지라고 그러죠. The capacity to know. 자, omniscience라는 거는 science라는 거는 능력인데 알게 되는 모든 것을 아는 능력. 자, 이것은 들립니다. 마치 뭐뭐처럼 it could be useful attribute. 자, 그것이 될수 있는 거 아주 유용한 속성이 될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유용한 속성처럼 들리긴 합니다.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그것이 아마도 당신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after while 시간이 지나면 두통거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유용한 속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there are situation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It would be a rare reliability 골칫덩이. 정말 자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골칫덩이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you would be better off without it. 차라리 그게 없는 것이 더 나아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이 이제 골칫덩이가 되는 때가 있다. 가장 단순한 예가 when two people 두 사람이 vying 자 이게 겨루다라는 거죠. 서로서로 겨룰 때입니다. in a confrontation에서 대립 상황에서 서로 겨룰 때가 자 하나의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There is a game of chicken. 치킨 게임인 자 대립 상황에서 서로 겨루는 때입니다. Such encounters 그러한 마주침들은요 특징 지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속에서 패배자가 먼저 눈을 깜빡여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다. 만약에 두 사람 다, 자, 니들 전체 부정이죠. 깜빡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there is 상호 간의 assured, 확실한
파괴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 다 절대로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둘다 망한다. The clash of two nuclear superpowers is also an example. 자, 그 충돌인데 두 개의 핵 보유 초강대국이죠. 슈퍼파워스. 초강대국 두 나라의 충돌도 자, 또 하나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우드비 two car driver 두 명의 자동차 운전자일 것입니다. Heading toward each other 서로를 향해 있는 전속력으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who will see see what 하면 이게 방향을 바꾸다. 아랍도 way first 먼저 길 밖으로 방향을 누가 바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고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두 명의 자동차 운전자들일 것입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패배자는요 먼저 풀아웃하는 하게 됩니다. 자, 이 빠져나가다 옆으로 새다. 먼저 옆으로 가는 사람이 패배자입니다. 자, 이 치킨 게임은요 해전 unexpected 예상치 못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그게 뭐냐? 전지라는 개념이 자, 또 골칫덩이가 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당신이 have it 이것도 이제 전지를 나타내는 거죠. 당신이 전지하다,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당신이 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정보를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다면 당신은 지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당신의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무엇을 할지 미래에 무엇을 할지 나의 상대방은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파악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합니다. You should never 당신이 절대 pull out of the looming crash. Looming 하면은 다가오는 충돌에서 옆으로 새 나가면 옆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의 전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상대방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We'll have to duck out to avoid being destroyed. Duck out, 몸을 피하다. 당신의 전지전능한 상대방은 알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몸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파괴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he had not been 자, 그가 전지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상대방이 어떤 모든 거를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he could still have counted on you. 그는 여전히 count하면 기대하다.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you coming to your senses? 당신이 come to your senses 하면 정신 차리다. 당신이 정신 차릴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고, chickening out before him. chickening out 하면 꽁무니를 빼다. 도망가다. 그의 앞에서 꽁무니를 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상대방이 전지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다. 전지라는 것은 강력하긴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된다면 공개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유지는 은밀하게 어느 한쪽 편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은밀하게, 자,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 전지의 개념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은밀하게 자 유지가 자 전지에 대한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비록 조그마한 것이 나쁜 것이라 말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아는 거 이게 전지죠. 너무 많이 아는 것은 훨씬 더 나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전지의 상황 결코 좋은 쪽으로만 작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목으로 적절한 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죠. 그리고 결점이죠. 모든 거를 알고 있는 거에 자, 부작용과 결점. 그리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30N 3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 아니죠. 34번이죠. 조지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러시아의 시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작업이 circulate in privately copied TypeScript do that. As did Emily Dickinson. 문장의 주어가 러시아의 시인들인데 어떤 시인들이냐니 그 사람들의 작품이 순환을 한다. 자, 이건 사적으로 뭐랄까? 사적으로 복제된 타이프스크립트로 개인적으로 복제된 자, 대량 인쇄가 아닌 개인적으로 타자를 친 타이프스크립트죠. 타자를 친 타이프스크립트로 복제된 개별적으로 복제된 타이프스크립트 속에서 자, 뭔가 순환이 되는 유통이 되는 그런 러시아 시인들도 그것을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그렇게 했듯이 라는 문장 어디 들어가느냐? 자, to say that 말하는 건데, artists must have the cooperation of others. 예술가들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For the artwork to occur, 예술 작품이 자 발생하기 위해서, as it finally does. 자, 뭐뭐처럼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이 발생하다는 건 예술 작품이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He cannot work. 그가 작업할 수 없다. 그러한 협력 없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문장. 말하는 건데, 예술가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예술 작품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최종 작품 그대로 예술 작품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작업을 할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협력 없이는 세상에 예술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지 않아도 자, 이게 예술 작품을 예술 활동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트워크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As it does. 자, 그것이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can take many other forms. 나대의 법이죠. A가 아니라 B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발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많은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많은 다른 형식으로서도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다. Including 포함해서, 자, those which 그것들 포함해서 허락하는 것인데 그 예술 작품이 행해지도록 허락하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행해지는 거를 허락해서. 따라서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의존한다 할지라도 인쇄업자와 출판업자들한테 의존을 한다 할지라도 자 어떤 누군가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를
걔네들 없이 인쇄업자, 출판업자 없이도 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 여기 들어갑니다. 일단 봅시다. 주어진 문장. 러시아 시인들인데 작품이 순환이 되고 있는 개별적으로 카피한 자 그런 타자본이죠. 타자친 어떤 대본으로 자 출판은 대량 출판이 아니라 맞죠. 개인적으로 이제 타자를 친자 그런 형태로 순환이 되는 자기 작품이 순환되는 러시아 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그랬듯이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출판업자 없이 인쇄업자 없이 작업할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In both cases, 둘 다의 경우에서 시는 does not circulate in convention의 전통적인 인쇄 형태로 순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술가가 would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쓰는 거. 자, rewriting imposed by those who would publish the work. 뭐뭐에 의해서 사람들인데 그 작품을 출판을 해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과된 다시 글쓰기. 개작이죠, 개작. 출판업자들이 갑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되는 개작이나 검열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타자로서 타자 쳐가지고 그냥 순환을 시킨다. 그 시인은 either has to reproduce and circulate his work himself or not have it circulated. 자, either A or B죠. 그 시인은 자, 재생산한다. 그리고 순환시킨다. 그의 작품을 직접 이렇게 하거나 자, 아니면 유통시키지 말아야 된다. circulated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he can still write poetry.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조금 더 자, 어려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M16 보겠습니다. 자, M16 순서 문제죠. 자, it can be difficult. 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거. 그 자리를 파인 아트 미술품이죠. 미술품의 자리를 자,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체즈 유화와 같은 수채화와 같은 스케치 조각품과 같은 미술품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치벌 자, 아치벌 인스티튜션 하면은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 내에서 미술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부터 가겠습니다. 이 미술이라 예술이라는 것은요, 역할을 합니다. 아주 다큐멘터리 에비던스 하면은 자, 다큐멘터리 기록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when the item 그 예술품이 생산되었을 때 뭐뭐도 전에 사진술이라는 거지. 즉 사진이라는 게 흔하게 돼. 보편화되고 흔하기 전에 즉 사진술이 나오기 전에 자, 그려진 예술품이라는 것은 기록 증거가 될수 있다. Sketches of soldiers, 군인들에 대한 스케치, 전쟁터에서, 그리고 Painting of English County, Country. 자, 영국의 시골 마을의 그림, 그리고 포트레이트 초상화, 네덜란드 마을 사람들의 초상화라는 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시각적 증거를 아주 오래전의 장소에 인간의 시간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유일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이전의 시절에 그려진 것들은. 그러면서 자 2번 B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또한 미적인 가치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elevate job of evaluation 평가라는 그런 일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영역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자, 이 미적인 가치와 그리고 개념인데 예술적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미술적 가치와 예술적 아름다움의 개념은 아닙니다. 동기를 주는 거 기록 보관소한테 기록 보존에 우선적으로 기록 보존에
동기를 주는 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최우선 저 좋은 자리에 배치한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기록 보존에 동기를 주는 최우선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미적인 기준으로 이제 기록 보관소가 작품을 전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The best achievable decision라면은 그러면 최선의 기록 보관 결정이라는 것은 미술품에 대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건 do not focus on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영토성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영토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또는 unquestion of monetary value, 금전적 가치의 문제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금전적 가치나 위신의 문제에 권위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 집중하느냐? The best decision focus on what evident value exists. 자, 금전적 가치라든지 영토성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에 자 집중해 가지고 기록 보관소가 이런 거에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결정이라는 건 집중합니다. What evidential value exists? 무슨 증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에 집중하는 거고, What is best for the item? 그 항목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기록 증거로서의 미술의 위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다. M16이었습니다. 자, CBA로 보겠습니다, 이거. 자,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 자, 어떻게 좀잘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